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들이 요청주셨던 그 비디오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비디오가 그 최초 공개될 때 이미 한번 봤어요. 리액션 비디오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비디오였는데 마침 또 여러분들이 추천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바로 로우지,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유튜브 채널이죠. 여기 랩 냐람, 예, 이 채널에 올라온 사이퍼 냐람이라는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로우지 말고도 몇 명의 래퍼가 더 있어요. 테리제이, 치, 레스큐라는 래퍼들이 참여한 사이퍼 비디오입니다. 자, 또 제가 사이퍼 리액션 하는 거 정말 좋아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좀 압축적으로 어떤 여러 명의 래퍼들의 랩 스타일을 이제 보면서 그 나라 힙합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을 좀 짧은 시간 안에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게 또 사이퍼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래퍼들끼리 이제 작업해서 올라온 사이퍼 비디오들 보면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이퍼 비디오도 대충 찍지 않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좀 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놀란 거죠. 사실 옛날에 막 사이퍼 비디오들 같은 경우는 진짜 퀄리티가 날것 그 자체였는데 요즘은 그냥 마치 어떤 래퍼의 뭐 정식 뮤직비디오를 찍듯이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놀랍습니다. 네, 어찌됐든 제가 이 사이퍼 비디오 보면서 또 로우지 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래퍼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제 느낌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와, 베트남도 아까 보니까 아파트가 엄청 지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 한국에 있는 신도시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 한국도 아파트 천국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앞에 스토리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네. 로우지 지금 입에 그릴 낀 거야? 와, 역시 허슬하는 래퍼들이 스타일이 다 달라져요. 틴더. 맞아, 홈메이드 래퍼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구글 번역에 이 냐람이라는 베트남어를 해석을 해보니까 홈메이드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약간 그게 이들 래퍼들의 약간 슬로건? 약간 그런 건가 봐요. 오, 오, 오. 이 래퍼가 테리제이겠죠? 오, 지금 신발 또 신발 한번 봐줘야지. 예, 또 스웩 체크 한번 해줘야죠. 지금 테리제이가 신고 있는 거는 조던 1 스모크 그레이고 지금 로우지가 신고 있는 신발은 조던 1 타이다이 같아요. 저 또 귀신같이 또 보지 않습니까? 제가 또 신발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래퍼들의 뮤직비디오 나오면 신발 멋있는지도 제가 아주 매의 눈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 파라노이즈 포스. 근데 제가 이렇게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베트남 래퍼들은 조던 1 하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한국은 조던 1 하이하고 덩크로우 반반이에요. 요즘 인기가 두 가지로 딱 나뉘었어. 이건 중간에 스킵 영상도 있네.
사이퍼라고 보긴 어렵고 정식 뮤직비디오 같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오. 아 이거 비트 되게 좋은데? 와 이 래퍼 목소리가 약간 그 스눕덕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넘나드는 플로우 있죠?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 오. 아 높아다. 오. 나 이런 개성 있는 랩 스타일 가진 래퍼들이 마음에 들더라고. 샘플링으로 비트가 만들어졌나 봐요. 오. 확실히 베트남도 뭐 미국 래퍼들처럼 바이크 문화라는 게 발달되어 있어서 비디오에 바이크가 항상 나와. 래퍼는 플로우가 되게 스테이러블하다. 안정적이야. 재밌는 영상이었어요. 아 뮤직비디오를 그러니까 이게 사이퍼인데 사실 사이퍼는 한국에서도 사이퍼 영상 보면은 이렇게 사이퍼 영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막 스케일 있게 규모 있게 막 촬영하지는 않는 것 같은 편인데 여기는 베트남은 힙합씬이 보면 사이퍼 하나를 만들 때도 되게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 것 같아. 또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저는 사이퍼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하나의 래퍼들의 어떤 단체곡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한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좀 인상적이었던 랩 플로우를 가진 래퍼들을 조금 제가 몇 명을 꼽아보면 로우지는 당연히 포함입니다. 로우지는 정말 재능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저는 세 번째 벌스였던 C라는 래퍼 스타일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개성 있었어. 그러니까 스눕독 같은 플로우를 가진 래퍼가 잘 없잖아요. 거의 독보적이잖아. 부드럽고 칠한 느낌이지만 그 랩에서도 어떤 특유의 무게감이라는 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 이 래퍼도 파도가 넘실거리듯이 유연하게 넘나드는 그 플로우를 랩을 디자인한 게 진짜 괜찮았어. 사실 요즘 래퍼들의 랩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바이브는 오히려 저는 흔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괜찮은데?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패션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해볼 수 없는 게 진짜 베트남 래퍼들이 조동원을 진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뮤직비디오 볼 때마다 조던원 신은 래퍼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는 어차피 스트릿 패션 같은 데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비디오를 볼 때 패션에도 좀 중점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조던원 스모크 그레이랑 조던원 타이다이 신은 거 보고 역시 베트남에도 조던 인기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덩크로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고 벗기가 편해가지고 좀 실용적으로 잘 신고 다닐 수 있는 신발들이 요즘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즘 덩크로우도 그렇고 졸동원도 그렇고 너무 비싸요. 아마 베트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리셀 프라이스가 너무 비싸잖아. 그쵸? 어찌됐든 잘 봤습니다. 로우지랑 치 저 이 두 명이 가장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